우리가 했어. 난 너희가 똥 싸는 줄 알았어. 방과 후에 운동장으로 나와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저는 신대 초등학교를 졸업 후 두정중학교, 그 다음에 신당고등학교 천안에서 이렇게 민자 생활을 보냈던 정혜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친구들도 만났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요? 신대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저희 또래에서는 학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여자와 꽁냥거리면 놀림을 받았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바로 학교에서 똥을 싸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. 학교에서 똥을 쌀 시 그 친구는 똥쟁이라 낙인을 찍혀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어요. 정말 유치하지만 그때는 그런 문화였습니다. 저는 누군가를 놀릴 때 사력을 다합니다. 이 사람을 놀림으로써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라이프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엄청난 전보가 옵니다. 호해요! 호해요! 지금 3층 화장실에서 누가 똥을 싸고 있어! 똥을 쌌다고? 이미 상황은 벌어져 있었어요. 그 남자 화장실 앞에서 수많은 초딩 무리들이 감싸고 있었어요. 제 절친한 친구 범근이, 범근이가 옆에 나타났어요. 화장실 입구에 왔어 우리는.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. 1사로 비어있고 2사로 비어있고 3사로만 닫혀있고 4사로 비어있고 3사로에 잠긴 문이 있었어. 저랑 범근이는 이 사실을 모르는 뒷사람들에게까지 이 학교의 엄청난 뉴스를 알려야 할 이 기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. 누구 똥 싼다! 저 새끼는 똥 싼다! 퍼져나가기 시작했어. 전교생의 그때 3분의 1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근데 나와 범근이가 선두야 서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똥 싸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 아무도 먼저 나서 야! 저 새끼 똥 싼다! 막 이런 것들을 자신있게 안 하는 거야. 나랑 범근이 답답해졌어요. 막 웅성웅성웅성 어떻게 해요 놀림 저 새끼 똥 싼다 혜원 저 새끼 똥 싼다 저 새끼 똥 싼다 저 새끼 똥을 싼다 범근이랑 둘이 저 새끼 똥 싼다 읽고 우리의 먹잇감이 됐던 똥쟁이가 3사로의 문을 열었습니다. 놀랍게도 화장실 3사로에 들어있던 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. 그들은 누구냐? 둥징! 신대 초등학교 2장. 아씨. 둥! 신대 초등학교 1장 박청우. 지금 똥 싼다는 새끼 누구야? 그들의 손에는 과자가 들려있었습니다. 몰래 군것질을 하고 있던 거였죠. 어떤 새끼가 똥 쌌다고 했어! 나와 함께 했던 혁명군들이 나와 범근이를 공포에 떨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. 그 누구도 우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혜원, 우리 초등... 우리가 했어. 난 너희가 똥 싸는 줄 알았어. 방과 후에 운동장으로 나와. 혜원! 범근, 그들도 초등학생이야. 진심으로 맞짱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. 혜원, 함께하자. 끝까지! 범근, 우리 하나야. 영원히. 저와 범근이 둘이 먼저 운동장에서 그들을 기다렸어. 그리고 전 학생들이 운동장을 배웠었어. 그리고 갑자기 그 군중 사이에서 저쪽에서 1장 2장이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. 우리의 뒷모습. 혜완이는 1장과 2장 2대1로 맞짱을 뜨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연이어 2장이 선빵을 달렸습니다. 공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. 그러다가 내가 2장의 뒷목을 딱 잡았어. 땅! 반격의 시간인가? 여러분, 이 맞짱은 1대1 맞짱이 아닙니다.
바로 목을 딱 내린 다음에 일장과 준비를 딱 하는데 이장이 숙여졌다가 휴웅 오르게 딱 울면 지는 거야! 울면 지는 거야! 안 돼! 참아! 안 돼! 아! 저 새끼 울었다! 아! 아! 제가 추악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, 여러분? 저는 1장, 2장, 2대1로 맞짱을 떴습니다. 게다가 울면 지는 거였는데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온 것도 아니고 눈을 맞고 울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박정우를 만났어요. 내가 정우한테 얘기했죠. 너 그때 2대1로 맞짱 떴었다. 비겁하잖아. 정우가 나도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겠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박정우 아 새끼 씨 과자 먹는데 애들 다 몰려 데리고 와가지고 씨, 쪽팔리게 아 새끼 패자 일단 나가자. 근데 이런 걸로 애들 패고 싸우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봐서 적당히 애들 말려야겠다. 뭐야 저 새끼 왜 도망가지? 잘 됐어. 적당히 봐서 싸울 때 내가 말려야겠다. 야 이짱아 싸우지고 확! 아 이짱아! 야야야 싸우지마 하고 다가오는 내가 그걸 보고 어! 어! 씨발 이짱이 온다! 이짱이 온다! 이짱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수십 년 동안 비겁할지언정 내가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울거나 피가 먼저 나면 지는 거였는데 정우가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. 제가 이짱이 뒷목을 잡고 있다가 일장이 왔을 때 손 뺄 때 손톱으로 이장의 목을 긁었고 거기선 분명히 선홍빛 피가 맺혀 있었다는 것을요. 저는 비공식적으로 학교 일장 2장 2대1 맞짱에서 승리를 쟁취했었던 거예요. 범균이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? DLC 그렇게 한쪽 눈을 막고 눈물을 흘리던 와중에 선생님이 와서 싸움은 일단락 되었고 저희는 초등학교식 화해를 했습니다. 친구랑 악수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아나 포옹해 미안해. 퉁퉁퉁퉁퉁 해완아 미안 범근아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. 찡 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밤 바바밤 해완아 바바밤 그렇게 멋진 초등학교 맞짱이 성사되었었습니다. 다음은 일진 정혜완이 두정중학교에서 두정중학교 짱 이재준과 맞짱을 떴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혜원아 재준이 보고 있다. 혹시 정훈이? 정우야 유튜브 재밌게 하려고 MSG를 많이 친 거야. 나는 네가 내 친구라서 좋아. 정우야 그것만 근데 얘기해줘. 솔직히 내가 판정 승인 거잖아. 그치? 피를 먼저 그 친구가 흘렸으니까. 너가 이겼다! 이 이야기를 풀어도 될까? 아 상관없지. 그렇지. 왜냐면 멋있는 이야기였거든요.